3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365일 중 300일을 싸워요. 둘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소한 일로 시작해도 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야 그냥 꺼져.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너랑. 씨. 싸웠다 하면 끝까지 가는 저희 부부. 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아, 한가운데. 제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톤을 살렸었나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경상도여가지고. 네.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지라. 그러니까 끄지라 이렇게. 아. 꺼 아니고 끄 이렇게. 끄지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요? 뭐 유행어처럼 따라오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끄지라. 아. 세다 세. 아 이거 뭐? 경상도여가지고 세네.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생 신혼이다 보니까. 생 신혼은 뭐? 결혼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 수건 같은거나. 수건을 어떻게 써요? 저는 이제 한 번 쓰면 무조건 빨래통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남편은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나고 걸어둬요 안에. 그게 이제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꿉꿉해지고 냄새 안 좋고 또 자기 한 번 더 쓰겠다고 식탁 의자 같은 데 슬쩍 널어둘 때가 있고 그런 수건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로도 싸우고. 아 치약! 저희가 벽에 짝에 거리가 있는데 그걸 꼽아놔라고 그걸 설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꼭 이게 바닥에 구불러 다닌다든지. 너 중간대잖아. 너 중간대잖아. 이제 설거지의 끝은 주변 물기 닦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다던가.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처음엔 이런 걸로 이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싸운 거는 한 가지다. 그러면 이미 일상에 쌓인 게 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외동으로 혼자 자라가지고 좀 저의 그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싫더라고요. 수건을 쓰려면 한 개를 쓰고 빨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내 수건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주의예요. 저의 규칙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난잡하긴 한데 나는 그 안에 그 모든 걸 존중해 주는데 나의 이 난잡함을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 내 뭐 수건 좀 썼어! 난잡하게! 그 저의 규칙은 있어요. 제가 뭐 완전히 더럽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거의 다 제가 하고요. 근데 그 물이 튀어 있는 걸 그걸로 뭐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뭐라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러면 제가 설거지 했으면 물기는 뭐 조용히 닦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코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남성분이 난잡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이거 한 김에 조금만 다음에는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연히 다 닦죠 거기는. 예. 근데 물기 안 보이나 이러면은 물기 안 눈깔이야! 그래서 눈깔이 달렸으면 물기 좀 봐라.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좀 그 말투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말을 뭐 여보 나 이거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자기 불편한데 그래도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난잡한 여보. 이러면 그렇게 하는 아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걸 미리 알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아,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정도 싸울 줄은 몰랐죠 당연히.
대신 싸움이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 그건 몰랐죠, 당연히. 일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약간 제가 처음부터 말을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엔 저도 정말 신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네. 그 막 미디어에 보이는 예쁜 신혼 부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물기를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닦았어요. 몰래 많이 닦고 딱따딱따딱따가 어느 날 이제 평생 닦고 있을 순 없으니까 평생 몰래 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의 끝이 왜 물기 닦인지 알아? 이러면서 괜찮게 얘기했네. 그런데 이제 그래? 그래? 하고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번이 되고 안 닦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빌드업이 있었구나. 아니 집안일 말고는 다른 일로는 안 싸우세요? 제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밤늦게까지 노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신혼집이 마침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는 위치고 크루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 이제 늦게 다닌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봉인 해제다. 아싸.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유부녀인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늦게까지 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였던 거죠. 몇 시까지? 새벽 3시, 4시. 새벽 3시, 4시. 3시? 남편 쪽으로. 저는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에 좀 와주지 마라. 내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또 못 자니까. 그럴 거면 자고 아침에 와라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여성분 사실 지금 빠따 맞아야 되거든요. 해결책이 없고 해결책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두 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면 좀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결혼 전에는 도파민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안 보다가 보여.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인 거죠.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어떻고 행동 패턴이 어떻고 반응 패턴이 어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용성이 있나. 그리고 기분이 나빴을 때 말투가 어떤가. 뭐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연합을 잘하냐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 소개한 사람. 두 번째 자기 안에 여유의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복 같은 사람이 있고 양복 같은 사람이 있대요. 어?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래요. 양복은 여기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한복은 평면의 옷이래요. 한복은 도포자락 같은 거 펼치면 거의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입는 거라고 안 하고 두르는 거라고 한대요. 이렇게 두르잖아요. 두루마기. 아, 그래서 두루마기구나.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쪄도 평면이니까 얘가 여분이 있어요. 근데 양복은 입체니까 내가 여기서 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즉 결혼도 사람과 옷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좀 변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도 원래 그 남자였어. 그때 도파민 나올 때 잠깐 막 게임하고 놀아준 거예요.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도파민 안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 나도 좀 고요하게 충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면적인 옷이야. 이 남자 이렇게 감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복도 보면은요, 안에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놓은 거. 그래서 내가 좀 살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거 뜯어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자기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의 시접은 있는지, 나는 너무 입체적인 사람인지, 뭔가를 좀 두를 만한 사람인지. 직접 본인이 질문을 읽겠다고 하셨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어디 계시죠? 아, 저희는 이제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인데, 아, 7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고, 남자친구가 아직은 20대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친구는 초혼이고, 이제 저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선 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못 믿어 보이나 봐요. 한번 좋지 않은 일을 뭐 실패를 했다 보니, 그래서 많이 못 믿어서인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저에게 아 너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 겪어왔으면 알아서 이제 놔줘야지. 어? 왜 잡고 있지? 잡고 있어. 너가 어른으로서 얼른 놔줘.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많이 참고 넘겨보려고 했는데, 가장 슬펐던 얘기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7살 연상에 이혼한 사람을 만나? 어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저는 나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게. 예비 아내분께서 주변에서 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남 얘기 그냥 듣지 마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됐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물론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분이 스물 만으로 25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이보다 훨씬 인간의 어른스러움이 전 느껴지거든요. 어떤 일 혹시 하셔요?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암호?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왜냐면 직업 좀 여쭤보려고. 이니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D로 시작합니까? B로 시작합니까? 아니 죄송아, 그건 아니고. 네. 번호 저 줄 수 있어요? 네. 아까 제일 상처받았다는 그 말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게.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친구나 지인들, 주변인 분이세요. 그냥 주변인. 이제 친하지 않은데 이제 어쩌다 알게 된 분.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도 큰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끊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결혼을 통해 내 주변에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을 5번 하고 결혼할 남자들보다 10번 했을 거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했겠어요. 채를 10번을 걸렀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이 사람 안타까워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달린 건데.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는 한번 이별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네가 실패를 했다. 그 단어가 참 되게 불온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그 말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하는 거 그것도 상처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미안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은 건 그렇게 다섯 번 걸을 거 열 번, 스무 번 걸어서 남은 사람과 남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순도가 높을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는 제가 보기엔 스무 살 이상 넘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막 어른스럽고 막 잘 안 삐지고 막 근엄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고 아, 막 거룩하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더 애기 같아. 누가 어른스럽냐? 존중받아 본 자, 인정받아 본 자, 그런 자들이 어른스러운 거지.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럽거나 그건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채로 거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르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거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는데 걸려서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남아있어. 그건 얼마나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말을, 모진 말을 했는데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도 남아있다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순도가 깊으면 남아있겠냐고요. 저는 그거를 암호화 화폐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영원히 잠기지 않을 사랑의 암호화폐. 네. 여보, 그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나쁜 얘기들만 그렇게 좀 들어왔고 안 좋은 꼬리표들이 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붙어서 몇십 년간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은 그런 얘기 의식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 나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정말 변치 않을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